선생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? 제가 오늘 물을 못 들어가거든요. 선생님 작사를 제가 만들어 주려고. 안 걸어야 낫지. 만약에 여기서 껍질 벗겨주면 그때는 더 못 걸어요.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. 다들 열심히 하죠. 나는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진짜 이런 연습한단 말이야. 벽에 이렇게 딱 대고 어깨 펴고. 그래서 자세 안 봐요. 그럼 걸을 때도 쇼를 해야 되니까. 아니 멋있는 잘생겼는데 웃기지? 이렇게 걸어야 돼. 형님 그 정글 용품 그 장난치라. 정글 용품 형님 들어왔다가 바꿔가지고 품 잡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품 잡고 그렇지. 또 들어갔다가 오케이 준비해줄게. 잠시만 진짜 이거 자꾸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데? 뭐 오빠 내 옷 만드는 거야? 아, 정말 매력있다 이 스커트. 이거를 써봐 쓴다고. 오! 매력있죠? 태양의 여신. 이게야! 야, 야, 이게 빅토리아 시크릿. 어! 오빠 못 붙여 빨리! 이거야! 이거를 나 내가 좋아하는 워킹이 있어 거기 거. 자, 나 봐봐 내리고 허리에 물고. 어, 나 이거 꿈이었어 이런 거 해보는 게. 이게 이렇게 날개 갈아줄게. 근데 이거 갈아준다고. 아 너무 신나! 우와 와 이거 어떻게 붙여 이거? 묶어 묶어야지 지금. 춤춘다 이러고? 맞아 맞아 이러고 있다가 나 무인도 런웨이 정글리아 시크릿. 정글리아 시크릿. 어 너무 좋다 이거. 패션쇼는 말이지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. 많은 사람들의 힘. 야 오빠 정말 나이 잘 쓰시는 거 같아. 다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이너가 우리 정글의 법칙 부족원 중에 있을지. 병만 디자이너 디자이너 김병만이었어. 빨리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거 키우기 들어봐. 와, 그거 같아. 로마 시대 때. 어, 그 멋있지. 봉투사. 체형에 맞게 맞춤 패션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옷을. 오, 이거 너무 멋있다. 와, 방송에서 바지 벗는 거 처음이거든요, 제가. 나 같은 모델끼리 그런 거 없나 볼까. 진짜. 다 그런 거. 그런 거 없어. 백스테이지 가면. 어머. 정말 예술이잖아요. 예술을 위해서 한번 제 몸 받쳐보자. 그러니까 누나 걷고 나 걷고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와서. 와 예쁘다. 와 진짜 이거 작품이다 그죠?
하필 저거 목격 부담을 목격 부담.